김진경 본부장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2차전지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가동률 하향 조정 등 지속적인 악재 속에서 하락했던 2차전지 관련 기업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캐즘 현상에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20%대 성장을 이어갔고 미중 무역 갈등, 유럽의 제재에 따른 수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기업들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일까요? 일시적 반등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2차전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지지부진했고 개인 투자자분들을 가슴 아프게 했던 게 바로 2차전지 종목들인데 그런데 조금씩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현충일 쉬기 전에 5일에 많이 좀 오르기도 했고 여기에다가 또 최근에 전문가들이나 시장에서도 2차전지 이제는 사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도 좀 있는데 이제는 사도 괜찮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부터는 서서히 살펴볼 때가 왔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들어서 유독 2차 전지주들이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워낙에 많이 하락을 해놓은 상황이었고요. 네. 또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그동안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또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이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을 하면서 국내 2차 전지 산업 전반적으로 이 투자 심리가 훼손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왔었죠. 하지만 오히려 이제 이걸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우려감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낙폭 과대가 된 상황에서 이제는 바닥권에서 서서히 관심을 가져보아도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연내의 경우 이제 미국의 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지금의 경우는 반도체라든지 또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이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반기부터의 경우는 반등세가 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점에서 공략하는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점차적으로 이 신규 전기차들이 출시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급형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프리미엄 전기차까지 다양하게 이런 좀 어떤 신형 전기차들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또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전기차에 이렇게 일시적인 수요 정체를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는 모습들도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현재 전기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긴 했지만은 오히려 수입 전기차가 선방했다라는 소식들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다면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대책대로 좀 마련할 것 같은데 이 국내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들도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수입차 브랜드로의 어떤 이탈도 막기 위해서 중저가 이 전기차까지도 내놓으면서 하반기는 마케팅들도 내놓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어떤 라인업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침체가 되어 있었던 이 2차 전지 업황들이 다시금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바닥권에서 충분히 낙폭 과대가 된 상황에서 이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이제 2차 전지주들 워낙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일단은 지금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낙폭 과대가 되었기 때문에 기대감 또한 반영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인 면으로 살펴봤을 때는 사실 환경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함께 또 2차 전지주들의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친환경적 어떤 규제라든지 또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충분한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EU를 필두로 해서 세계적인 탄소 규제도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2022년 청정 경제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하면서 현재는 입법 과정에 있는 상황인데 주요 성진국들부터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점차적으로 이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면 나올수록 2차 전지주들도 함께 좀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난 우리가 휴일 전에 5일에 2차 전지주들이 갑자기 또 많이 올랐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EU 쪽에서 이제 중국 전기차 좀 상계관세 매길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이하 올랐다는 해석들도 있는데, 근데 이게 그 정도까지 이벤트 모멘텀일까요? 네, 사실은 뭐 이렇게 큰 이벤트다라고 좀 볼 수는 없겠지만 워낙에 지금 바닥권에서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뭔가 2차전지들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주가를 자극할 만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반등을 시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러한 이슈들의 경우는 단기간에 좀 그칠 가능성이 있지만은 저는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하반기에는 업황이 회복이 될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2차 전지주들 하반기를 살펴보고 지금부터는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김진겸 본부장님 지금 2차 전지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주가 흐름 좀 봐야 되겠죠.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계속 바닥을 기다가 조금의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 주가 흐름 고은별 앵커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신용등급 하향과 매도 리포트에 맥을 못 추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상승의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2차 전지를 모은 KRX 2차 전지 탑10 지수는 지난해 7월 400조를 넘었었는데 지난달을 기준으로 봤을 땐 200조까지 절반가량이 감소했고요.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악재가 끝나고 다시금 상승하는 걸까요? 전거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신용등급 하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끊임없는 내리막길을 그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거래일간 양봉을 그리면서 21선을 다시금 터치하는 데 힘을 내주고 있고요. 전거래에도 4%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대폭 개선한 바이폴라 배터리 개발을 착수한 한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 3% 이상의 상승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도 양호했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글로벌 시장 점유율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를 봤을 때 배터리 3사 가운데 유일하게 성장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거래에도 지속적인 오름세가 확인이 됐고요. 에코프로 그룹즈 전반적으로 흐름 좋았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두 자리 때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배터리의 사용량 증가, 금리 인하 가능성, 긍정적인 이슈들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또 테슬라가 상승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패키지, 급여 패키지가 다시금 승인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름세를 보였는데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이 훈풍을 받으면서 또다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2차 전지 주들이 지난 수요일에 반등을 보였습니다. 상승 탄력이 나왔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저가를 기록을 하다가 그래도 결국에는 35만 원은 회복하네요. 이 지지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2차 전지 관련해서 본부장님 뭐 네.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일단은 대표적인 셀 업체죠. 먼저 삼성 SDI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지금 이제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네네. 들고요. 또 그동안 충분히 낙폭 과대가 되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수요 둔화 시기에도 불구하고 뭐 출하량이라든지 또 수익성을 또 잘 방어한 모습을 좀 보여왔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삼성 SDI의 경우 이제 유럽 고객 비중이 높은데 오히려 좀 유럽에 대한 어떤 수요 둔화에 따른 우려감이 있긴 했었지만은 오히려 좀 더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프리미엄 차종형 판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요 둔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종 판매처도 유럽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지 다양하게 다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으로는 이제 차세대 배터리가 개발 중에 있다. 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분기 매출액 대비해서 연구개발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보다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현재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이렇게 삼성 SDI가 조금 더 연구개발 비용을 늘리고 있는 상황들을 살펴본다면은 이 지금의 전기차 캐즘에 대한 현상을 일시적으로 좀 보고 있고 앞으로는 전기차 시대가 더욱더 도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개발 비용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업계 최고 수준인 전고체 배터리 양산 준비 네. 로드맵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의 삼성 SDI가 워낙에 투자를 많이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 또 새로운 어떤 기술력들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모습에서 만약에 업황이 회복이 된다면 점진적인 반등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삼성 SDI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SDI가 그나마 뭐 셀 3사 중에서는 가장 뭐 탄탄한 걸로 평가를 받는데 전고체,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많잖아요. 근데 중국 쪽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결국에는 만들고 지금 연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전에 MCN도 똑같은 그런 반복되지 않을까. 중국이 또 전고체 만들고 저가로 공략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노이즈가 있지 않을까도 약간 걱정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중국의 공격적인 어떤 좀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전 세계에서 인정을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네네. 그만큼 삼성 SDI의 기술력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의 결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좀 더 공격적인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그렇게까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삼성 SDI 입장 에서는 크게 타격은 좀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만큼 삼성 SDI의 경우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그만큼 또 강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주가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진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 SDI를 어쨌든 많은 분들이 손꼽아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희도 한번 주목을 해보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볼까요? 네, 뭐죠? 저는 이제 소재 업체인 나노신소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력 고객사의 경우는 이제 LG 엔솔이고요. 주요 배터리 셀 업체들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좀 노력 중에 있는 상황이죠. 근데 LG 엔솔이 올해 8월부터 5창 공장을 가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주요 고객사들이 바로 캐파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동사의 경우 마찬가지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좀 글로벌 시장에서 CNT 도전제 생산 거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주요 셀 업체들의 어떤 실리콘 응극제 적용 확대로 인해서 동사의 수익성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 CNT를 모두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나 CNT 도전제의 경우는 뭐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를 구성하는 필수 소재로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동사만의 어떤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관련 사업에 대한 실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재 업체로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재 중에서도 하나 봤습니다. 셀 하나 봤고 소재 하나 봤고 그럼 김치현 팀장님께는 장비 좀 볼까요? 네, 일단 장비주라고 할 수 있는 PNT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추세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바닥권에서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도 좋긴 한데 추세를 계속 돌리고 있고 전고점을 향해 트라이를 하고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월봉상의 차트를 보게 되었을 때 5월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급격한 상승 그리고 6월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도 2차전지 섹터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 대주전자재료. 네, 그렇죠. 이들 종목군의 공통점은 수주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테슬라로 인해서 앞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 종목은 SK온 쪽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다른 기업 대비했을 때 저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테슬라 쪽에 장비를 공급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테슬라 쪽에 장비를 공급을 한 국내 세 번째 기업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번 계약 규모 자체가 약 수백억 원대 수준이라서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식 전극 장비를 개발했을 단계에서부터 테슬라와 함께 협력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그러면 1분기, 2분기 실적은 그렇게까지 잘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앞으로의 수주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게 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실적을 그려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수주가 잘 나와주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현재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공격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는데 그런 점을 보게 되었을 때 기관의 강력한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분할적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분봉상으로 보게 되었을 때 한 7만 원 라인대까지는 좀 열어두고 좀 분할적으로 매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전지 이제는
바닥을 좀 지나가지 않을까. 이제 현재 바닥이고 하반기에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김진경 본부장님은 조금 눌려있는 종목으로 하반기까지 가져가자는 전략이셨고 김시은 팀장은 지금 추세가 좋은 2차전지 관련 종목 장비주를 하나 소개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한번 잘 선택을 해보시고 성향에 따라서 투자해보시면 되겠습니다.